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코인 공동체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.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?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출범했습니다. 외부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살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논란이 된 P2E 코인들을 발행한 위메이드 등 게임 회사들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.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,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 이해 충돌 등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정의당도 김 의원의 탈당은 국민 기만 행위이고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.